2020 KXO 3X3 홍천투어 둠과 HOT의 오픈부 C조 예선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앞서 KXO 리그 2라운드에 이어서 이제 오픈부 경기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둠과 HOT의 경기인데 앞서 둠은 1승을 거둔 상태이고요. 그렇죠. HOT는 오늘 네. 첫 경기입니다. 큰 점수차로 첫 게임을 이겼고요. 네. 네, 21대 7로 승리를 했었죠. 네, 일단 경기가 4시 10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가 공지를 받았는데 네. 아직까지 선수들이 도착을 안 한 것으로 좀 보이죠? 네, HOT 팀 선수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명단은 왔고요. 네, 지금 저희가 명단은 받았는데 지금도 HOT 팀은 3명의 선수가 이 10분 동안 소화를 하겠고요. 하지만 현재 HOT 선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비트캡슐은 이미 2패를 하면서 아쉽게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DSB 그리고 하늘내린제의 2라운드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정말 빅매치겠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다음 경기는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와 H 렌터카 이제 A조 예선 경기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도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포인에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포인 워낙 뭐 좋은 경기를 해줬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도 강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에도 뭐 선수 출신 들이 있고요. 네, 포인하고의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창단한 팀이지만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준혁이나 뭐 김동우 선수는 이번 2라운드에는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H엔터카는 이제 2라운드 최대 다크호스로 뽑히고 있는데 올해 KBL 드래프트에 도전하는 선수들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선수들이 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자, 코리아 투어 양구대 우승 멤버들이잖아요. 또 전승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경험은 좀 떨어지지만 젊은 팀의 젊은 패기를 이용해서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드래프트로 농구 팬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름을 각인을 시키고 싶겠죠. 그렇죠. 자, 지금 HOT 선수들은 나왔는데요. 상당히 어려 보이네요. 네. 선수들이 또 조끼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색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네. 위에 조끼를 입었고요. 선수들이 감각을 좀 찾고 있습니다. 현재 4시 12분인데 좀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곳 홍천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차도 많이 막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오픈부 경기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몰수패 처리가 됐죠. 그렇죠. 지금 HOT 선수들을 보니까 자 5번의 안준희 선수가 리드를 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확실히 이 나이차가 좀 나 보이는데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다 선생님과 학생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끝나고 저희가 한번 관계를 좀 네. 물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오픈부는 솔직히 정보가 많이 없고, 네, 그렇죠. 네, 경기 영상도 많이 없어서, 네, 경기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준희 선수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네. 모자 쓰고 경기 안 되죠. 되나요? 네. 마스크도 빼야 되고 그렇죠. 자, 저 후드티도 안 될 것 같은데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역시 선생님 같네요. 아이들을 모아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공손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명단에는 2번 선수 이름이 빠져 있는데 그렇죠. 일단 3번 김민서, 4번 정도윤, 그리고 5번 안준희 선수가 명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2번 선수의 명단은 받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완료했고요. 이제 탈의를 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준희 선수는 후드티를 그렇죠. 경기에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벗고 있네요. 네. 네, 선수들끼리 코트에 입장을 해서 네, 서로 악수를 나누고요. 이제 이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중계석 옆에서 안준희 선수가 우리 중계가 나가냐 나가 네 말씀을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나가요. 웜업하는 장면은 다 나갔고요. 그렇죠. 네, 모자 쓰고 후드티 입고 웜업하는 장면이 다 나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명단 안준희 선수가 아니었네요. 5번이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계속해서 이름을 잘못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명단이 잘못 전달이 됐어요 저희한테. 네, 일단 경기를 출발을 했고요. 둠이 외곽에서 코너 부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지금도 투지 있게 살려냈어요. 걸렸습니다. 둠 다시 안쪽으로. 네, 약간 경기 진행에 있어서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진행이 됐고요. 다시 좀 명단을 살펴드리면 둠은 그렇죠. 16번에 김홍기, 22번에 정현호, 24번에 조영범, 91번에 한재규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HOT는 3번에 김민서, 2번에 정도윤, 4번에 안준희, 5번에 지승배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계속 안준희 선수라고 말씀드렸던 선수는 지승배 선수였고요. 그렇죠. 네. 네, 지승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TV 중계하는 거 네, 물어보셨던. 그렇죠. 중계 나오고 좋아요. 있고 지금도 저기서 네. 첫 번째 득점 지승배. 지금 굉장히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포스가 남다른데요. 외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승배 짧았습니다. 외곽에서 두 배 공격. 다시 반대쪽으로 조영범 두 명 사이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쳐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HOT 안쪽으로 투입. 공 살려냈어요. 자, 바리션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팀의 관계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나 말씀하신 대로 좀 자, 아마도 네. 그 뭐 U18, U15, U18을 거친 이 선수들을 데리고 가르쳤던 선수들 데리고 일반부 오픈에 참가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끝나고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지금도 둠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1대1 동점인 상황. 라인 파고듭니다. 막혔어요. 네,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리그 경기와는 다르게 좀 오픈부 경기 좀 여유롭게 선수들이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웃기도 하면서요. 그렇죠. 네. 자, 지승배 선수가 리드를 잘해주고 있고요.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내는 과정. 또 라인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 양 팀이에요. 선수들 표정이 재밌어하죠. 네. 네. 사실 뭐 승부도 승부지만 이렇게 또 농구는 또 즐기는 재미가 있는 스포츠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승배가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지승배. 지승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지승배! 좋아요. 네. 립 통과! 자, 여유있게 노련하게 경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둠이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는 2대2. 두 명 사이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네, 들어가요. 지금도 어려운 자세에서 그렇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팁인 득점. 리바운드 과정에서 뭐 의도치 않게 팁인 득점이 됐고요. 네. 양팀 아무래도 리그 경기에 비해서는 수비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득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전 불발 안쪽으로 투입. 지승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또 나름 치열한데요. 네, 타임을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6분 45초가 남아있는 상황. 이제 경기 3분 15초가 흘러가는데 그렇죠. 지승배 선수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근데 네, 무릎을 벌써 잡고 있어요. 네. 이 팀 분위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이 아이들과 선생님 같은데. 네. 네. 분위기 상당히 밝고요. 그렇습니다. 아, 둠은 좀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배치에서 그래도 한재규 선수가 네. 여유롭게 네, 후드티를 입고 있어요. 골 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후에 아 그리고 엔드 원 파울 네 파울 많이 해도 된다고 네. 아이들에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아 확실히 HOT의 지승배 선수는 포스가 좀 있어요. 그렇죠. 경기 내외적으로 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4-3 골밑에서 한 점 추가합니다. 그대로 직접 나가서 들어가요. 2점 동점 HOT 김민서의 득점이었고요.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오픈 기회 잘 속였죠. 잘 속여낸 이후에 좋아요. 골밑 인앤아웃. 선수들이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골밑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 포스트업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네, 다시 지승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성공. 점수는 6-5. 오, 완벽하게 패스 선택 하지만 네, 걸렸습니다. 터너버예요. 코너북은 라인 탑니다. 여기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완벽하게 비었어요. 그렇죠.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쉽게 공격을 허용을 했고요. 그렇죠. 김민서가 지승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승배 어려운 자세에서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동작이었는데요. 아 그래도 좀 노련미가 있는 플레이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오! 그렇죠. 두 점 추가합니다. 정현호의 득점. 안쪽으로 지승배 페인트 이후에 지승배 스텝 좋네요. 지승배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지승배 수비 성공. 지승배 들어오는 정도윤 네. 네, 어렵게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어요. 네. 아 샤클락을 못 봤네요. 네. 지금 제 생각에 지승배 선수가 평소라면 말을 했을 텐데 힘들어서 말을 못하는 것으로 네, 보여요. 상당히 힘들어하고요. 네. 그래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사실 저렇게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재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코너북은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준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좋은 돌파. 메이드를 못 시켰습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조현범 선수도 못 시켰어요. 네. 자 서로 아쉬운 많은 샷미스가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 양팀 모두 템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양팀 모두에게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점. 자 괜찮아요. 이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경기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소를 또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딱 봐도 저희가 중계하는 저희가 봐도 재밌게 그렇습니다. 농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중간 두 점. 좋아요. 네, 슈터거든요. 정현호 선수. 김민서 크로스오버 이후에 막혔는데 다시 외곽으로. 걸렸어요. 자, 그렇죠. 아 확실히 높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네. 네. 높이를 이용한 블락. 지금 보시죠. 투핸드 블락이에요. 아니요. 나중에 살짝 오른손으로. 네. 김홍기의 했어요. 블락 네. 블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간은 떨어지고 있고요. 점수는 12-6. 승부를 떠나서 양팀 선수들. 즐기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추가합니다. 둠.
HOT 지승배 다시 외곽으로 멈춰서서 맥샷 깔끔합니다. 좋아요. 네, 스탑 점퍼 멋있게 마무리했고요. 네, 김민서 선수는 슈팅 감각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와이드 오픈 좌중간 두 점 불발 높습니다. 패스 선택 림 통과. 네, 타이트하게 수비를 펼치고 있어요. 둠. 네. 파울이 불렸습니다. 파울로 볼을 대드시키고 살짝 지금 부상이 있었거든요. 김홍기 선수가. 네. 과정에서 부상이 약간 나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한재길 두 점. 짧았습니다. 네, 확실히 HOT 선수들은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승배 선수는 주고, 네, 네, 리바운드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코너북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반대쪽 코너 우중간 두 점 깨끗합니다. 좋아요. 정현호 HOT도 좀 더 힘을 내봐야 되겠죠. 돌아서면서 잘했어요. 오, 네. 지금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여유롭게 지승배 핸드오프 골밑에서 올려놨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냥 수비는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지쳐가지고 아 지승배 선수가 아 미소가 상당히 네. 아름다우시네요. 네. 이번에는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양팀 모두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고 근데 있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게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부담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라인을 보고 두 점. 지승배 득점. 점수는 이제 19대 8입니다. 네. 두 점.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습니다.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둠과 HOT의 경기. 아, 둠이 21대 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리그 경기와는 다르게 아주 또 다른 재미를 보여줬고요. 네, 오픈부 네. 시조 예선 경기였는데 네, 정말 농구를 즐기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요. 저희는 네. 잠시 후에 K-역수 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중계하는 거 네, 물어보셨던. 그쵸. 중계 나오고 좋아요. 있고. 지금도 저기 저. 네. 자 아마도 네. 그 뭐 U18, U15, U18을 거친 이 선수들을. 1대1 동점의 상황 라인 파고듭니다.